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5일 화요일인데요 구정입니다. 자 어떻게 구정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족들 친지들 좀 만나보고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딴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뭐 그 중에도 방송하느냐 볼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왔네요. 닥터K는 미쳤다. 어디에 미쳤다? 주식에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리치 앞에는 크레이지고요 뒤에는 리치입니다. 같이 미칠 사람 소리 질러 예야. 뜬금없습니까? 1번 눌러 예야. 같이 미칠 사람 미쳐야 돼요. 저는 미쳤어요. 모든 신경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몰입 상태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조만간에 의사 두 명이 채팅방 내지는 우리 같이 이제 구독자가 될 텐데요. 구독자는 됐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전문 분야는 의술이지만 주식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겁난다 그래요. 그죠? 의사 부부가 우리 그 사촌 중에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원포인트 레슨 해줄게.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 하고 1번 2번 3번 4번 4지선 대응 문제까지 내주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닥터K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정은 뒤지지 않는다. 실력은 뒤지느냐? 실력도 뒤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요. 극장 영화 보러 왔어. 영화 많이 보고. 자 어저께 상당히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다행히 후반부에 어저께 한 8시간인가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소폭 마이너스 나긴 했으나 승부는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라이딩아 하방 바로 손절하고 너 놀랬을 거야. 약간 아마 와 이거 그대로 들고 있어서 완전 개 틀리겠는데 생각했는데 나 손절했다. 그리고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5분만 늦게 팔았으면 플러스 났는데 그걸 좀 빨리 팔아가지고 어쨌든 소폭 마이너스로 만회한 게 다행이지.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닥터K가 입을 좀 틀려면 예열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닥터K는 젠틀하지 않습니다.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주식계 싸이 팬놈만 팬은 주식계의 마동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아니 눈 딱. I'm Dr.K야.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BGF 추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알아보도록 하죠. 궁금하면 얼마? 500원. 농담입니다. BGF. 개그를 좀 날려요. 개그를 날리는데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BGF. 이게 편의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죠? 저도 모르니까. 옆에 이렇게 딱 놔두시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회사 성장으로 매출액 상승. BGF 말씀하신 거 맞죠? BGF 리테일 말하는 겁니까? BGF 말하는 겁니까? 그냥 BGF 맞겠죠? 야, 영화 극한 지금인 거 그거 보면 재밌겠던데, 그지? 자, 일단 볼게요. 포스, 체이나. BGF가, 브랜드? 이게 양양이가 관심있어 한 건데, 편의점, 체이나. 어느 편의점이지, 이게?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좀 남겨주세요. BGF가 무슨 편의점 관련된 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편의점 체인화사
BGF 캐시넷. 그죠? 현금 영수증서. KCC 봐달라고 하셨어. 자,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한, 야, 보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관심 끄셔라. 이거 뭐 관심 가질 거 있겠습니까? GS24시가 BGF라고? GS는 그거 아니야? GS 리테일 아니냐? 아닌가? GS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GS 건설이잖아, 그거. 아, GS24시잖아. 그지? 자, 한마디로 관심 끄셔라. 이거 뭐, 할거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팍팍팍팍 끼고 있는데, 이런 거 대박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런 건 요행이에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지금 1년 동안 그냥 밑으로 팍팍팍 끼고 있습니다. 그죠? 관심 없습니다. 그냥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CU 모회사. 안 좋아 보입니다. 어느 날 띄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1년 동안 그냥 바닥 팍팍팍 끼는 동안에, 그것도 생각해 보셔라. 기회비용도 생각해 보셔라. 여기 동안에 탁트케이는 대우조선해양도 들어가서 20%다 먹지 못했습니다만 16%, 12%도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 먹어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사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1년 동안 팍팍팍팍 바닥 끼가지고 팍팍 바닥 끼가지고 언제 뜰지도 모르는 회사에서 들어가가지고 돈 묶여놓으면 그 기회비용보다는 딴데 그냥 더 우량한 회사 들어간 게 낫다. 그렇다고 편의점 뭐 CU가 뭐 대박 날지 안 날지 그죠?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CU가 뭐 편의점 하나뿐인 게 아니고요. 그죠?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별로인 것 같다. 주가 그렇게 정리할게요. 다른 더 우량한 종목에 더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에 들어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도주 뭐냐? 현대건설 조금 눌려주면 들어가시든지, 남북경협, 닥터케인 여기 들어갔어요. 이런 지지권에 만약에 약간 밀려주면 닥터케이가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 보시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 3분할 정도. 자, 내일 뜨면 한번, 만약에 밀려도 여기 20일 지지하면 한번, 약간 쳐져도 여기권력은 다 돌려내면서 이제 밑으로 강하게 쳐지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내지는 올라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 높으니까 이러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을 사라. 그리고 가능하면 대형 우량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장세는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이라면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금 아니고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아주 좀긴 기간에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면 업종 대표주들을 바스켓에 담아서 매매하는 쉽게 말하면 지수 연동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에 외국인은 투자하고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 그냥 끝내주기 사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잠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거래가 재개되는 목요일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미국이 올랐다고 아침부터 레이첼이가 기쁜 마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올렸거든요. 미국이 여기 돌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더 돌파하게 된다면 매우 양호한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자 중국도 돌파했네. 이거 언제입니까? 2월 1일이니까 이거는 아니죠. 중국도 이제 춘절이 있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환율. 환율은 바닥에서 약간 튀어 오르네. 그래도 뭐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을 보자면 이거 맞죠? 2월 6일 아닙니까? 그죠? 2월 5일이죠. 6일은 내일이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0.28, 0.18. 나스닥까지. 양호, no problem. Buy and holding, yeah? 아주 쉬운 단어로. 저보고 재미교포인 줄 알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있어요. 모르는 단어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수액 있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형 우량주를 이제,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했던 의사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해라.
이제 내년인가 올해인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 못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연수 간다 그럽니다. 한 명은 백병원 있고 한 명은 저기 부산에 부민병원에 있는데 그죠? 한 명은 정형외과, 한 명은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냥 가라. 더 좋게 하려면 이게 조금 늘려주면 좋다. 조금 늘려주면 좋다. 그때부터 매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자, 번호로 매겼어. 번호로. 언제 사면 좋겠느냐. 이거는 맞췄다. 잠깐만. 여기 딱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아, 웃겨가지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 언제 사면 좋겠느냐. 제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자, 그냥 느껴진 대로 이야기하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어디에 사면 좋겠냐. 자, 여러분들은 몇 번? 빨리, 빨리 눌러보세요. 가장 바람직한 거. 가장 바람직한 거. 자, 빨리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겐또라도 때리세요. 겐또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1, 2, 3, 4 중에 골라 잡아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물어봤어. 딴거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틀린 게 있었어. 왜냐면 앞에 이중 바닥이 있었거든, 이렇게. 자, 빨리. 자, 병이 1번. 완벽하게 틀렸고. 자, 다른 사람들. 못 들었다. 자, 어디에서 사면 좋겠냐고, 여기 중에. 자, 시간 더 끌면 좀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그죠? 3번이 맞아. 왜냐면, 우리, 그 사람도 1번을 눌렀거든. 여기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No라 그랬어. 그래서 3번이랬어, 그죠? 2번은 요만큼 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4번은 너무 꼭대기고,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3번이 가장 바람직하거든. 그리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대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3번이 정답에 가깝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냈죠. 자, 막 설명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쭉 하다가, 이제는 1, 2, 2, 뭐 3, 4, 몇 번일까? 3번 딱! 이러면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보겠다 그랬습니다. 해보겠다 그랬으니까, 뭐. 자, 공부가 안돼 있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식은 공부 안 됐으면 다 똑같다. 군대도, 아무리 사회에서 똑똑해도, 군대 가면 다 비슷해지듯이 짬밥이 말을 하듯이 그죠? 공부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DPC인가? DP. 아이고 내가 엉뚱한 거 지금. 자판이 좀안 익숙해가지고 오타 안 그래도 좀 많은데 오타 계속 나 7,400원. 아 7,040원. 언제 몰빵입니까? 7,040원이면 지금 얼마 잃었어요? 지금 거의 800원 잃었으니까 십몇 프로 잃었네. 10, 한1% 정도 손실이네. 그죠? 언제 샀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아까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볼게요. 최근 고점에서 축여가다 손절 못했다. 야. 왜냐하면 여기 고점은 좀 부담스러워요. 닥터K가 신세계나 이런 부분들 설명할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깨진 본인도 지금 뭐 손절 못했다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면 그죠? 윗꼬리를 달게 아니라 쭉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윗꼬리 달고 옆으로 비실화 했으면 여기는 지켜야 되는데 6,500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손절한 게 맞았고 아니면 몰빵이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몰빵이 들어갔으면 안 되는가 하면 몰빵이 안 들어갔으면 여기서 지지 만약에 한번 올라타는 거 보면 거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더 밑으로 처지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여기 21선 깨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가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터질 때도 윗꼬리 달때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빠질 때 거래량은 좀 작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데 워낙 가벼운 종목 아닙니까? 이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자레인지용 고급
변성기. 투자회사? 부동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가벼운 종목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투자의 지론이에요. 대형 우량주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DPC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 사모 투자 펀드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알면 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슈는 벌써 있었으니까 뭐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잘못하면 뒤차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몰빵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처질 수 있거든요. 5,400원권까지 처질 수 있거든.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요. 두 번째, 여기 올라타면서 양봉 시연한다면 그나마 더 홀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당장 못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다져놓고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고 위에 올라탄다면 본인 매수가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나 이유상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 해볼 수 있겠으나 중요 라인인 오늘 저가 부위 정도를 깬다면 비중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이고 거래도 작고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KCC. KCC는 어저께 봐달라고 자꾸 적었던 거야. 그냥 나는 그 종목도 관심 종목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KCC. 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차를 이렇게 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미래의 상황을 보고 싶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고 싶습니까? 차트를 많이 돌려보다 보면 미래를 약간 예측할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확률이 높아지면서 더 자세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닥터케이 비교적 좀 많이 맞춰내죠. 차트를 그만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봤어. 수도 없이. 그래서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뭐 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현대차의 미래를 이렇게 가기를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한 게 이번에 7번 눌러 예의야. 여기 저항권일 것 같지만 주도주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GM이 그죠?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대차 수소차도 현대차에 플러스 될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등등등등 이제 시장 턴할 때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뭘로? 월봉으로 보면 돼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 사실은 10만원권까지도 깨졌다가 올라탄다는 것은 비교적 낙폭 과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상위 아닙니까? 현대차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해소되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점 매수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차트를 이거 거의 똑같네. 거의 똑같잖아, 그죠? 거의 똑같아. V자 급반등에 가깝고 V자 급반등에 가깝고 밀려주고 밀려주고 다시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타고 다시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타고 뚫었어.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납니다. 자, 닥터 K 강연에 잡혀 있고요. 강연에 그치지 않고 가열차게 나아갑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유료 서비스도 할 거고요. 무료 서비스도 합니다만, 무료도 합니다만, 유료로 더 가열차게 할 것이고요. 책을 만들 겁니다. 차트를 지금,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럼 100가지 테마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다가 두세 개씩 더 추가 내지는 앞으로 할 거에다가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200개에서 300개 만들어서 실전에 딱 필요한 거. 딴거 필요 없고, 딴거 필요 없고, 딱 실전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책을 만들, 그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도 필요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시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합니까? 거창합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도료, 페인트, 선박에 많이 들어간다. 건설도 있고. 건설 40, 선박 20, 자동차. 그래서 뭐 일단 괜찮아졌네. 괜찮아졌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지. 이게 아까 앞에 DPC로 따지면, 아까 종목 주셨던 분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면, 이거 프린트 스크린에서 합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두리뭉실이 아닌 확실하게. 그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DPC 질문하셨던 분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아까 비슷했잖아요. 여기서 올라 탈탈때 사는 것이 아니라 눌려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닥터K 강의를 들어보면, 방송을 들어보면 항상 일정에 이렇게 눌려줬을 때 가볍게 눌려주고, 그럼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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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양봉 쓰면, 이때 양봉 쓰면 여기 적당하니 도치 내지는 뭐 원봉도 약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 가볍게 빠져야 되고요. 여기서 양봉이 딱쓸때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다가 윗대가리 딱 올라타는데 이거 밀리는데 샀잖아. 그러니까 패착인 겁니다, 그게. 그죠? 그게 패착이에요.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따라가려면 일부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눌려줄 때 기다려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사줘야 되는데, 1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한번더 밀릴 때 적당하니 여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적당히 나중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몰빵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 뭐 분할 매수를 해서 몰빵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올라탔는지 문제입니다만, 그게 문제입니다만, 어떤 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KCC도 좀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눌려주면 이거 다 올라타거든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KCC도 하나 넣어놓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종목 추가 KCC,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그것도 넣어둘까? 하나, 롯데 케미칼 하나, 이건 태양광이었고, KCC는 약간 화학이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 넣어도 되겠다. 화학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딱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잘안 보이니까 이마트를 저쪽에 넘길까? 이마트 맛이 갔어. 이마트가 게임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이쪽을 저쪽 넘깁니다. 게임을 저쪽 넘기고, 자, 어떻게 여기 아이고, 아이고. 닥터K 이제 컴퓨터도 하나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진짜 실전 매매에 아주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트레이너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수 있다. 저는 자신감 있어요. 돈 많이 벌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적 없어요. 10분만 들으면 10배 나는 뭐 비법 가르쳐준다고 뻥이라세요.
잡소리 하지 말라고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5분 동안 잡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최고 싫어해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달 안에 50% 올라간대요.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본인, 그 사람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그 돈을 잃음으로 해서 목숨까지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최악의 경우까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면전에 있으면 쌍욕 날려 주고 싶어요. 야, 이 잡새끼야. 이러면서. 10분만 보면 10배 오르는 거 보여준다며. 그렇게 낚시하고 싶냐? 잡새끼야. 이렇게. 닥터 K는 젠틀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삽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방송할 때 거칠어진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실전, 생방송할 때왜 거칠어진 줄 알아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냥 쉬엄쉬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 걸고 싸우는 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거 날라갔죠, 졸로. 됐습니다. 게임주를 하나 정도 더 넣고 싶은데, 뭔걸 넣을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있던 게, 게임빌? 게임빌 정도 하나 넣었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NC소프트 정도 관심 있습니다. 카타르의 선박 60척.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있더라 그래. 오케이. 자,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하면서 사전 예약 받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사전 예약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왜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올 테면 오라 이거 아닙니까? 들어와! 올 테면 오라 이겁니다. 예, 자신 있으니까. 딴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자신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승률이 낮습니까? 사면 사는 족족 올라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하겠다 할 때는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죠? 자, 닥터 K 다음 카페 있습니다.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거기에다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코스닥 시총 상인 거 알아. 봤거든. 자, 종목 상담 몇 종목 해봤고요. 벌써 30분 됐어. 자, 한번 끊고 갑니다. 이제 방송을 너무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보는 게 지쳐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자, 설날인데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동참하고 으쌰으쌰 하시는 분과 아니야. 부정적이고, 내가 되겠나. 참, 난 지지를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모으려면 쉽진 않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도 으쌰으쌰 하면서 할수 있다. 아직까지 내가 할수 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자. 그런 식으로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자,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자,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좀 봐주십시오. 자, 팬놈아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B급 감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식계의 싸이. 내니 눈 짝, I'm Dr. K야.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